시중 26개 날이 맞도록 옷을 입으되 일찍이 한 시로라도 걸지 아니하며 날이 맞도록 밥을 먹으되 일찍이 한 날에 쌀도 씹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계속 옷을 입고 계속 밥을 먹으면서 시로도 하나도 안 걸치고 밥을 그 쌀을 하나도 먹지 않는다 하니까 이미 그러나 이와 같다 만약 이렇다고 하면은 옷 안 입고 안 먹고 산다 이렇게 하면은 또 일러라 지금의 몸에 입고 있는 거 매일 입속에 먹는 거는 뭐냐 그냥 먹은 거 여기 와서는 이 속에 이르러서는 밝고 다 뭐 밝지 못함과 도를 이루은 이와 도를 못 이루은 이와 사무치고 사무치지 못함을 똑같은 말이죠. 이를 마쳤다, 이를 못 마쳤다를 논하지 말고 마디만한 시로라도 하나, 한 방울 물, 쌀토리 하나라도 빚진 거는 또한 마땅히 보살을 끌고 끌어서 저의 빚을 갚아야 하느니라 남의 빚진 거 깨달은 사람이건 못 깨달은 사람이건 쌀토리 하나 그저 물 한 방울이라도 신세 졌다고 하면은 지옥에 가서라도 갚아야 된다 소가 되든지 말이 되든지 소가 되든지 지옥에 가든지 갚아야 된다 갚아야 된다 어찌선 까닭인고 한 조각의 흰 구름이 골 어기에 걸리니 얼마나 집에 돌아가는 새가 스스로 집을 미함이로다. 생각 하나 일으켜서 생각 하나 걸리기 때문에 본분을 모두 잊어버린다. 어떻든 뭐 깨달은 사람이건 못 깨달은 사람이건 이유 여하 막론하고 빚진 거 갚아야 한다. 빚을 지면 갚아야 된다. 친문에 뭐 무서운 말이 나죠. 버섯이 돼가지고라도 남의 그 빚진 거 갚아야 되고 금생에 빚진 거를 갚지 못하면 쌀알 한 톨이 내 생에서 일곱 건을 갚아줘야 된다. 그죠? 일미 칠근이다 그러죠. 예. 내가 어저께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초심에 그 불이 도용이라고 하는 말 도의 작용은 어기지 말라가 아니고 어기지 못하는 게 도의 작용입니다. 나는 절실히 그 도의 작용, 불이 도용을, 도용을, 도용에 어기지 말라 또는 도용을 어기지 말라 그러지만 나는 도용을, 도용은 어기지 못한다. 그렇게 풀이를 합니다만은 어떻든 빚지는 거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 이 일을 논할 진된, 공부하는 걸 논할 진된 정이 담장 곁에 개를 피팍하다 개 쫓는 것과 같아서 피팍해오고 피팍하면 피팍해서 뾰족한 모통이 낙두에 이르러서는 몸을 번데쳐 저의 한입 한물 만남을 면치 못하리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럽니까? 고양이를 쫓아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아라 그럽니까? 그 일본 사람들은 쥐를 쫓으면은 쥐가 도망갈 자리 없는 자리 가서는 거꾸로 사람에게 달라든다. 막 그런 일화를 합니다만은 개나 고양이나 모든 짐승들을 쫓아가다가 달아날 때가 있을 때까지는 달아나지만은 마지막 고비 가서는 거꾸로 달아날 때가 없으면은 이제는 죽을 판이니까 그 쫓는 사람한테 개가 달라들지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 나가도 이렇게 몰아붙인다는 소리죠. 이렇게 몰아붙인다. 지금의 저의 저를 만남이 있느냐 마느냐 그런 경계 그런 차원에 도착했느냐 도착했느냐 주장자를 세워서 한번 내리고 이제 아야 아야 그러니까 요 앞에 개 쫓던 법문 했으니까 물렸다 이 말이죠. 또 그리고 이 대중에 지금 이렇게 몰아붙여도
한마디 대답하는 대중이 없으니까 한심스럽다는 소리도 되겠죠. 네. 아야 아야 했다. 도를 배우는 것은 처음과 같이 마음을 변치 말아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처럼 마음을 변치 말아서 천 가지의 마구니와 만 가지의 어려움에 닫아들여도 더욱 또렷할지니 깨끗깨끗할지니 그렇죠. 깨끗깨끗할지니 바로 모름지기 허공에 골수를 두드리내고 금강의 내후의 못을 뺄지니라. 허공의 골수를 어떻게 잡아내며 금강신장 뭐 그림으로 그려놓은 금강신장에 어떻게 뒷꼭지에 대킨 못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용기, 기백, 노력이 따라야 된다 이 말이죠. 만약 이 일에 용공에 공부를 쓰는 지음을 논할지는 말하자면 정이 그 무쇠로 배를 만들어서 바다에 들어가 가지고 여의보주를 취해오는 것과 같이 상사하다. 이 일 공부하는 것은 막 쇳덩어리를 두드리 가지고 배 만들어 가지고 그 쇠로 만든 배를 타고 바다에 가서 여의주를 캐오는 것 같다. 옛날부터 뭐 용이 여의주를 갖고 있다고 그래서 여의주라는 것은 꼭 바다에 가서 용을 잡아야 그 여의주라는 구슬을 찾아오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죠. 네. 그와 같이 힘이 들다 하겠죠. 그러니까 배를 만들면서 처 얻고 처 얻지 못하고 이거를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이 쇳덩어리 요거 두드리가지고 배 된다 안 된다 따지지 말라. 그저 두드리고 만들 뿐이야. 두드리갈 뿐이지 된다 안 된다 아이고 되겠나 안 되겠나 따지지 말라. 다만 맨팔량같이 그 여산의 귀종선사라 그랬죠. 그 깃털이 날카롭고 그 용기가 있어서 그 후에 선지식이든지 기백이 있고 기운이 있고 강한 사람을 맹팔량이라고 부른다. 다만 맹팔량같이 쳐 가져가서 그 두드려서 문득 하루아침에 쳐 얻어이로서 배를 만들었다. 그 쇳덩어리를 얼마를 두드리든지 몇 년을 두드리든지 두드려서 배를 만들어가지고 쳐 얻어 이루어서 바다에 들어가며 또 구슬을 얻어 가져와서 노승에게 들어바치더라도 그렇게 고생해서 쇳덩어리로 배를 만들어가지고 바다 가서 용하고 싸우든지 말았던 여의주를 갖고 와서 나한테 이렇게 배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여의주를 갖고 왔다고 나한테 들어바치더라도 저러 더불어 한망치로 처부숨을 면치 못하리라. 이렇게 공부를 지어와서 깨달은 곳이라고 할까요? 노력한 결과를 나한테 갖고 와도 나는 그놈을 한방매로 치리라. 어찌선 까닭인가? 어찌 이름을 보지 못한 옛 사람들의 말도 못 들어봤느냐? 이것이 있음으로써 이를 삼고 이걸 없앰으로써 용을 삼음이니라. 용은 좀 말이 까다로워요. 도가에서 나온 말인데 깨달음이 있음으로써 이로움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 깨달음을 깨달았다는 차원으로 없애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뜻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있음으로써 이가 된다. 요거는 깨달음으로서 덕이 또 된다. 덕이 있다. 근데 그거 깨달았다는 그거까지 없앰으로써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만약 실참시로를 논할진 참으로 참고하고 참으로 깨달음을 말할진데 바로 80세 된 늙은이가 80옹옹이다. 80세 된 늙은이가 역풍 역수 속을 향해서 거슬려 맞바람 속에 불어오는 물 속을 향해서 한 척의 밑바닥 없는 쇠 배를 끌고 가는 것과 같이 상사하리니 젊은이가 하려고 해도 불가능한 일을 80대 늙은이가 하려고 하면은
가능하겠습니까? 이거는 뭐 완전히 그저 장난이 아니고 목숨 걸어놓고 해야 되겠죠. 80대 늙은이가 역풍 역수 속을 향해서 한쪽에 밑바닥 없는 쇠 배를 끄는 것과 같이 상사하리니 올라가고 못 올라가는 것, 또 사무치고 사무치지 못하는 것 묻지 말라. 따지지 말고, 따지지 말고, 이것저것 생각지 말고, 계산되지 말고, 따지지 말고, 바로 못 움직이. 마음 마음에 간단이 없으며 생각 생각에 이지러짐이 없어서 한 걸음 한 걸음에 평생의 재주를 다 해가지고 다다해 가져가서 다다해서 자꾸 다가가서 발을 붙일 수 없는 곳, 발을 붙이지 못하는 곳과 힘줄이 끊어지고 뼈가 부러지는 때에 이르르면은 그때 도착하면은 문득 물이 회전하고 바람이 돌이키리니 곧 이 집에 이르르는 소식이니라. 이렇게 노력을 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힘들고 고생하고 하면은 곧 바로 깨닫는 소식에 도착할지니라. 지금에 집에 이르른 이가 있느냐 마느냐. 지금 이런 노력을 해서 본분 집에 돌아온 사람이 있느냐. 주장자를 세우시고 한 번 내려서 10만 8천이로다. 10만 8천이로다. 여덟 팔자는 끝으로 나가면서 점점 멀어지는 게 여덟 팔자고, 열십자는 횡과 수가 돼가지고 영원히 마주칠 수 없고 뻗어서 엉뚱한 쪽으로 가는 게 열십자죠. 10만 8천이로다. 틀리고 틀렸다. 그렇게 되겠죠. 만약 이 일을 논할진된 장급을 훈수해서 공을 쌓고 덕 쌓는 것을 가져하지 그거 필요 없다. 여러 해 동안 오랫동안 노력해서 공을 쌓고 막 덕을 쌓고 가는 이거 필요 없다. 가져하지 아니하다. 필요하지 아니하며, 또 현우이든 저 어진 사람, 어리석은 사람, 또 영리한 사람, 둔한 사람, 구습 초기 오래 했다, 지금 겨우 시작하는 초학자다, 요거 묻지 않아, 따지지 않는다. 이거 뭐 따질 필요고 따지지 말고, 다만 맹팔랑 같은 놈이 그렇게 날카롭고 견고하고 한 놈이, 맹팔랑이 위망덕상, 위험하다, 죽는다, 얻는다, 손해진다를 돌아보지 말고 대분지를 바라며 그 분한 마음, 부모를 죽인 원수 딱 마주쳤을 때처럼 분한 뜻을 일으키고 대이정을 일으키되, 선제동자가 승열 바라문을 참례해서 대화지 속에 몸을 던져서 들어간 그와 같이 함이 귀함이니라. 쥐기 맹팔리 하는 귀자를 제일 마지막에 마무리해가지고요. 선제동자가 문수보살에게 발심해서 53선지식을 찾아갈 때 승열바라문이라고 하는 분에게 법문들으러 갔을 때에 그 승열바라문이 큰 불무득이 불을 피워놓고 저 들어가라, 뛰어 들어가라 그래서 선제동자가 죽는다 산다 그거 뭐 따지지 않고 그 선지식의 말씀 그대로 믿고 그 불덩어리 속에 죽을 각오를 하고 뛰어 들어갔을 때에 그 불이 결국 산매화하기 때문에 타지 아니하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선제동자가 그 선지식의 지시대로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죽는다 산다 뭐 어떻게 된다 따지지 않고 선지식이 시키는 대로 커다란 불덩어리 속에 몸을 던져 들어갔듯이 한 그 노력, 그 결심, 그 용기가 필요하다, 귀하다, 필요하다. 귀함이니라. 정이 이러한 때, 이러한 때를 당해서 정 입맛이 하야 밑에 토를 봐서는 발을 정자가 당한다는 뜻이죠. 이러한 때를 당해서 사람과 법을 함께 잊고 심기가 민절하면 마음에 생각하는 이게 끊어져 버리다. 죽어서 끊어져 버리면 왼쪽, 오른쪽에 왼쪽으로 돌아보든 오른쪽으로 돌아보든
왼쪽으로 걷든 오른쪽으로 걷든 대충 맞도 맷돌 맞듯 하리니 여상에 가면은 딱 대쪽을 딱이 해가지고 딱 마주치듯이 맞고 맷돌의 아래의 이가 딱 맞듯이 맞아지리니 예, 맞아질 것이다. 이 동산의 마삼근이 아니면은 결정코 이 운문에 간식어리오니와 동산 스님의 법문 예, 마삼근 또 운문 스님의 마른 똥막대기 요 딱 바로 그 자리가 그 자리다 이거죠. 그러나 만약 도리어 외외채채한다 외외채채한다는 것은 산란이고 망망양양하다 이거는 그 혼침이다 그렇게 풀이해드렸죠. 예, 외외채채하고 예, 혼침에 빠지고 아 산란에 빠지고 또는 산란에 혼침에 빠지고 산란에 빠질진된 여기 와서 네가 고봉스님 회상에 공부하러 가서 고봉스님 친견했다 소리 하지 말라. 고봉을 친견했다고 이르지 말라. 그런 놈은 나한테 와서 있어도 나를 못 만난 놈이고 나를 보지도 못한 놈이다. 바로 넉넉히 노호의 백가죽 속을 향해서 석가 달마에 백가죽 속에 들어가서 한집이 치더라도 그렇게 했다고 치더라도 그런 놈은 이 말이죠. 전어를 의지해서 일성사를 간몰하리라. 옛날처럼 공부하기 전처럼 자기의 본분사는 완전히 없다. 멀어지고 없다. 알지 못한다. 그렇죠. 간몰하다. 알지 못한다. 없다.